여기 내가 조금만 더 크게 찍게요. 이제 뺄게요. 잠깐만. 여기 뒤에 엄청 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말 전문 수의사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큰 충격으로 인해서 왼쪽 목이 점점 크게 튀어나오고 있고 거기에 점점 부어가면서 통증이 심해진다고 해서 내원됐습니다. 어미가 살지 않으면은 이 망아지는 바로 고아 망아지가 돼서 앞으로 살 길이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이 이 지금 장면이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여기 바가지 좀 주세요. 그래도 많이 깨끗한 것 같아. 먼저 봤을 때.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 안에 있는 농이 생각보다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다 제거를 했고, 이 이후에는 이제 저 입원실에 입원을 해서 빈 공간이 조금 천천히 아물고 이제 딱 붙는 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좀 거칠 겁니다. 잘 돼가지고 마음도 지금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좀 편하죠. 육지 병원은 사실은 이제 뭐 관절 뭐 그런 수술 병원 위주라고 하면 제주도에는 이제 워낙 많은 말들을 생산하고 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관절이나 건 운동기 질환이 가장 제가 많이 보는 케이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망아지 질환이나 아니면은 어미말의 산통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제 신경 조직이 맞닿는 부위가 있어요. 사람도 손톱 잘못 갔으면 엄청 아픈 것처럼 그 뒤꿈치 부분이 자꾸 이제 처음에는 외상으로 인해서 생겼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자꾸 덧자라면서 염증이 재발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어렸을 때는 개고양이를 참 좋아했었는데 막상 말을 이제 접하고 나니까 너무 전혀 다른 매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관적으로 누가 봐도 되게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또 막상 더 가까이 가면은 되게 막 무던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은근히 또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있어서 츤데레 같은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백신 접종하는 날이어가지고 초지에 있는 말들 백신 접종하러 간다. 저기 지금 사료로 지금 유혹하시는 중이에요. 사료로 지금 흔들어서 여기가 워낙 넓으니까 먼저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몰아야 돼요. 성공. 잘했어. 방 다 잡은 거 봤어. 이거 맞았어. 한참 동안 입원해 있고 또 이제 말이 떠나면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보통 이제 전화로 팔로우업을 하긴 하는데 체크해 보고 싶은 그런 목장은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가기도 합니다. 얘가 마리아스 가리요? 예. 맞아요. 여기 목. 이거 같은데? 예, 여기 맞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목 숨구멍 입구에 커다랗게 이제 증식된 조직이 있어서 숨소리가 엄청 심하고 숨을 잘 못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을 한동안 뚫어놨었어요. 여기 지금 여기도 잘 안 울었고 다행히 좀 편안히 잘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아, 따라오고 있어. 걔가 마리아스. 얘 같이 가고 싶은가 봐. 아, 마리아스. 네, 아까 걔야. 너 이렇게 친화력 있는 애였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정말 가끔씩 얘네들이 정말 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던 아이들이 결국에는 원래 역할로 돌아갔을 때를 도와줬다는 그런 좀 기쁨이 내가 얘한테 좀 도움이 됐다는 기쁨이 가장 좀 컸던 것 같아요. 네.